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간만에 산에 왔어요. 산에 지금 눈이 와갖고 지금 하얗게 눈이 쌓여있죠. 그래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편이라 눈이 이렇게 좀 위에만 쌓여있어서 버섯이 한번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산에 와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눈이 녹고 오고를 반복을 해서 지금 상당히 미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고인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안전에 주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버섯이 하나 있네요. 크기는 조금 작은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있습니다. 간만에 산에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되게 좋고 눈이 와서 이 공기가 너무 청량하고 되게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렇게 춥진 않고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눈이 그렇게 현재 많이 오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간밤에 조금 온 상태고 해서, 버섯을 좀 오늘 구경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버섯이 났다가 죽은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어떤 버섯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섯이 이렇게 났다가 시들어서 꽁꽁 얼어버린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채취할 버섯은 잔나비 버섯이고요. 겨울철에 이렇게 채취를 하면은 약성이 좋다고 해서 제가 그 소나무 잔나비 버섯 그리고 뭐 상황버섯 이런 거를 한번 오늘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을 보시면은 나무들이 대부분 다이 소나무예요. 소나무과 전나무고 그래서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 이런 게 죽은 고목에서 조금 붙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벌목하는 장소랑 좀 가까운 데 있어서 나무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전나무가 쓰러진 게 하나 있는데 그 밑으로 여기 손바닥만한 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태를 보니까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정도 있는데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엄청 큰이 버섯을 채취를 했는데 그거만은 또 버섯이 또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올해도 그렇게 큰 버섯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속에 덮인 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가 다 얼어 있어 갖고 어떤 버섯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얼어진데도 생명이 참 대단하죠. 네, 이렇게 고목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있네요. 이게 눈에 이렇게 지금 덮여 있어서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송나도 떨어져 있네요. 와, 여기 송나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송나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송나를 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나무에 걸려져 있던 송나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위쪽으로도 있어요. 작은 거는 오늘 타겟이 아니고요. 손바닥만한 거 이상 좀큰 대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작은 거는 채취하지 않도록 하고 좀 어느 정도 큰 버섯만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이쁘게 생겼죠? 제가 오늘 온 곳은 처음 온 곳인데 지금 상황을 여기를 보니까 가을쯤 됐을 때 여기 더큰게 있네요. 가을쯤 되면은 여기는 더이 송이버섯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한 태가 11개가 넘는 걸 봐서는 한 10년 이상 돼 보입니다. 말굽버섯 같이 좀 이렇게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전나무에서 자라는 소나무 잔나비버섯입니다. 예, 또 요건 지금 작아도 그래도 횟수가 좀 있어요. 겨울철에 이렇게 좀 채취를 하면은 뭐 약성이 좋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산에 왔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렇게 붙어 있고 하려면은 정말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땅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처음 온 곳이라 길도 좀 모르는 상태고 중간중간에 이 고인 물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푹푹 빠지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기도 상당히 되게 좋고 그래도 버섯이 좀 반겨주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목하는 지역이라 벌목하다가 이렇게 야생동물이 도망가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데 딱 보이죠? 여기 발자국 딱 발자국이 보여요. 이게 야생동물 발자국인데 앞에 이렇게 두 발톱이 이렇게 딱두 발톱이 딱 있고 지금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지금 사슴 발자국 같은데 이런 큰 동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확연하게 보이죠? 발자국이 사슴 엘크 발자국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발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주에서는 아직까지 그 멧돼지나 이런 거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는 아닌 것 같고 사슴 같아요. 엘크 종류의 사슴 같고 발 크기가 저 정도니까 아마 크기도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야생동물 발자국이
보인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뭐 좋은 버섯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잔나비 버섯 같은 그런 좋은 송상황 버섯도 있을 것 같고, 겨울이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을이 돼서 여기를 오면은 여기에도 좋은 송이버섯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찰나에 저기에 버섯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못 먹는 버섯이라고 들었어요. 생긴 게 상황버섯이라고 비싸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먹는 버섯이 아니라고 들어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상황버섯 같죠? 이쪽에 사슴 발자국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이 눈이 녹고 이렇게 쌓이고 녹고 반복해서 지금 여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갖고 사슴들이 여기서 물 먹으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고인 물이라 뭐 물고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와, 여기 엄청 큰 소나무가 있는데 지금 썩어서 부러졌거든요. 저쪽에 좀 괜찮은 버섯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 두께들이 제가 작년에 다녔던 이런 곳보다는 좀더 두꺼워요. 두껍고 여기는 이렇게 좀큰 나무들이 더 많은 걸 봐서는 버섯도 좀 오래된 게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좀 있어서 지금 판단 이렇게 식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버섯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와, 얘는 좀 신기하게 났네요. 이게 옆으로 자라나서 앞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크기는 작아서 저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발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버섯을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이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오늘 산에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버섯은 좀 보였어요. 지금까지 뭐 보였는데, 그래도 좀더 좋은 버섯, 그리고 좀 크고 좋은 버섯을 지금 찾아보려고 좀 작은 버섯들은 그냥 패스를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따놓은 버섯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온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오랜만에 산에 와서 좀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버섯들도 만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산에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버섯이 눈에 좀 보이네요. 그리고 겨울이 왔는데도 정말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 좀 다니실 때는 좀 좋은 이런 장비를 지참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야생동물 발자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지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GPS나 이렇게 무전기 같은 거를 지참을 하셔서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버섯이 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부서진 고목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버섯이 한두 개가 붙어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키가 안 다네. 저쪽 위쪽에도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근데 키가 안 다네. 키가 안 다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상도 좋고, 그래서 채취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키가 안 다네요. 그 이쪽이 지금 나무가 확실히 크고 웅장한 게 많아요. 두께가 뭐, 한 어른 둘이 붙어서 이렇게 둘레도 해도 안될 정도로 엄청 크고요. 저기 이렇게 큰 나무는 썩어서 지금 부러졌는데, 그 썩은 나무 위에서 나무가 다시 새로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다행히 곰은 없을 것 같은데, 살쾡이 이런 게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은 조금 됩니다. 제가 오늘 총을 안 갖고 와갖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좀 그렇게 둘러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저기 상황버섯인 줄 알고 봤던 버섯 같아요. 언뜻 보면은 영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지 못하는 버섯입니다. 지금 눈이 이렇게 위에 쌓여서 얼어갖고 지금 반짝반짝거려서 이게 영지 이런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먹는 버섯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면은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워싱턴주에. 근데 이건 알아보니까 먹는 버섯이 아니래요. 이렇게 작은 버섯은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집에서 차로 두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근처에 있는 산에 오셔서 이런 거는 잘 이렇게 채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런 거는 좀 집에 있고 해서 좀큰 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벽에 붙어 있죠?
와, 여기도 밑에 많이 붙어 있었네요. 아파트네, 아파트. 이렇게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버섯도 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한 2년, 3년이 지나고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것 같은 그런 버섯이 되는 거예요. 와, 저기에도 지금 엄청 큰게 있어요.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키가 안 다네요. 아, 이게 지금 한 4m, 5m 위에 있는데 키가 안 답니다, 제가 지금. 저건 엄청 큰데요. 지금 저 위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 와, 쟤는 손바닥 한 3개 합친 거 정도 크기 될것 같아요. 와, 여기도 이게 지금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뭐 딱따구리 같은 새들이어서 쪄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그이 구멍이 난 자리에 버섯들이 그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아파트. 이쪽에도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한 2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뒤쪽에 더 많이 있네. 여기도 이렇게 있죠? 키가 안 다네. 아, 이쪽에도 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야, 이거는 이쁘게 생겼네요. 색깔도 빨간이 아주 이쁩니다. 이쁘죠? 얘는 얼음이 신기하게 폈죠. 얼음입니다, 얼음. 이게 지금 솜털 같이 생겼는데 얼음이에요, 얼음. 무슨 파이버글라스 같은 그런 생김새인데 얼음이 얼음. 신기하죠? 내가도 간만에 산에 왔는데 그래도 좋은 버섯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지금 점점 날씨가 풀리고 있어서 눈도 많이 녹고 그래서 봄에는 조금 더 다른 색다른 버섯을 채취를 할수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눈이 조금 더 녹는 대로 크리스가 다시 한번 산에 와서
좀 좋은 버섯들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여러 군데 좀안 가본 곳을 좀 다녀서 더 조금 더 다양한 버섯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